빨리 올 거지? 일 끝나는 대로 올 거야. 약속해. 무사히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게. 이번엔 정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거야. 혜연이 부탁해. 생각. 죽겠어. 죽어서 다시 살겠어. 로제, 부탁이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현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기상계 병사 약하지만 숨이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류 위치를 알아야 끝까지 살려놓게. 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석이, 권현석 경금.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발 맞았고 사망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그럼 또 찾아내. 이 일이 끝나면 난 사라질 거야. 너도 네 길을 가. 난 있지.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올게. 혹시 무서운 아저씨들이 오면 어른들하고 같이 달아나. 내가 귀찮았던 적 없어. 그렇게 말했던 걸. 그냥 내가 힘들어서 생각 없이 말해버린 거야. 진심이었던 적 없어. 사랑해.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희소식이 있어서 불렀어. 사라진 정은창이란 놈. 잘 처리된 것 같다는걸.
제인이 자네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준 덕이야. 이걸로 우리도 이제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어. 태수는 날 실망시켰지. 하지만 자네는 해냈어. 앞으로도 날 잘 보좌해 주게나. 네,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떤가? 궁금한. 연락처를 받아 소개시켜주려고 한 걸 보면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재미삼아 연락했을 뿐입니다. 선임이 길을 정했습니다. 방해가 된다면 잘라낼 뿐이죠. 그런 멍청한 남자. 그래, 잘 생각했어. 잘 됐어. 시원하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상현 형님이 팀장님께서 계셨다면 이 꼴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나머지가 뼈빠지게 수사해서 비리를 찾았구만. 외박 놓지 마!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반대되는 증거와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그건 입증 능력이 없는 걸로 밝혀졌잖아. 자꾸 팀장님 타령하는데 혹시 알아? 팀장님도 유상일 경위처럼 한몫 챙겼다가 훅 한 걸지도. 이경환 이 새끼가. 야, 너 이 새끼는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너? 어쭈, 이게 보자보자니까 기울라! 방금 한 말 취소해? 아니, 취소도 필요 없어.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너희 경장들, 고참도 몰라보고 뭐하는 짓이야? 니들 이거 하극상이야! 해패경사, 뭐라고 한마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편을 들어달란 말입니까? 괜찮아요? 아직 상처 치료도 안 끝났는데. 이 건방진게 아직 징계도 안 끝난 주제에 소란을 피워? 너희들이 이따위로 서로 싸고 도니까 수사팀이 해체되는 거야! 야, 닥쳐 이경환이! 그래, 이제 알겠어. 너희들도 구린 게 있는 거지? 내가 밝혀낼 거야. 내가 만천하에 드러내주겠어. 야, 조용호, 너도 입 다물고 있는 거냐? 난 몰라. 아는 대로 증언했을 뿐이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처럼 앞뒤 분간도 없이 날뛰는 놈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 너희가 지금 무슨 짓 한 건 줄 알아? 한마디만 더 하면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될 테니 알아서 해. 회부해, 회부해. 몇 번이든지 해. 이 양심을 팔아넘긴 새끼들.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야. 상일
같은 건 누명이라고요! 그래, 나도 그냥 때려치우겠어! 안에서 안 되면 밖에서 칠 거라고! 양반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설마 남겠다고? 바른말만 할 뿐이지 결정적일 때는 붙어먹겠단 거야? 준혁이! 아, 저 미정 형사! 야, 좀 기다려줘! 흥분해서 날뛰어봐야 지들 손해야.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알았냐? 손대지 마십시오! 몸은 좀 어떤가? 주정진 형사. 총 맞은 데가 뻐근하긴 한데 다닐만 합니다. 기분은 좀 어때? 첫 번째 일 끝낸 다음 나름대로 마음 정리했습니다. 자네가 넘긴 서류 사본이 없다는 걸 어떻게 믿지? 제가 여기 온 게 증거 아닙니까? 뒷수작을 부리고 여기 와서 저한테 좋을 게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살아남는 것뿐인데요. 부귀 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제 새로운 모토거든요. 절 살려주시면 국장님을 위해 뭐든 하겠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걸로 제 각오는 충분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차량 속 시신이 경찰청 간부였다는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에서야 그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장례를 오랫동안 미뤄왔었는데요. 유령 용의자였던 전 선진압파 행동대장 정모 씨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얼마 전 폐공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황모 씨에게 정모 씨가 이미 살해되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 셈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견인한 영웅들, 그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넌 앞으로 뭐가 될 생각이야? 이 김성식의 사냥개, 그게 너잖아. 어떻게 이 세계를 빠져나갈 거냐? 새끼, 내 핏값을 내놔! 먼저 갔어. 기다렸지. 엎어져서 헤매는 게 딱 우리 꼴이라고. 빨리 올 거지?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도와줘.
무사히 돌아오는 거죠? 혜연이, 부탁해. 누구세요? 스스로 선택해. 할 수 있잖아. 나는 권윤석 경감님의 친구란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한 번도 내리다본 적 없습니다. 지연 씨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 잃어도 됩니다. 아이와 지연 씨를 살려주십시오. 평생 그 애를 이해할 수 없었지. 내가 만들 가장 큰 방패 옆에 두면 평생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 아이의 이름을 정해놓고 있어. 빼어날 수, 발을 짜. 그한테 지연이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던 회장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긴 했나? 전 회장님의 창이고 방패입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사랑했을 겁니다. 그한테 좋아, 좋다고. 훌륭한 제목으로 자라났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으니 똑똑하게 말해두지. 지연이가 갔어, 딸을 남기고. 이제 그 아이가 나와 자네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야. 이해하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자네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야 해. 그렇지 못하면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직업 속에서 뒤에 세운 용역업체 말입니다. 제게 주신 거니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딸 이름도 못 정하는 제가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클태, 흥알흥, 태흥용역 마음에 드십니까? 왔냐? 대체 뭐예요? 결연자라니 처음 듣는데요? 싹수 보이는 애랑 연결해주는 서비스지.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양시백, 양시백, 시백. 발음이 좀 상스럽지 않냐? 뭐라고요? 양시백, 양시. 오,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어? 어쩐지 뭔가 얄쌍한 느낌이잖아? 이 아저씨가 대체 뭐라는 거야? 아저씨라니? 이씨는 관장님이라고 불러. 도장도 있어. 너 주먹질 관두고 내 밑에서 사범 대리 좀 해라. 마침 인재 모집 중이거든. 단증 있지? 네, 뭐 그렇긴 한데 다짜고짜. 아저 관장님, 내가 뭐하던 놈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양씨 임마, 너 같은 놈은 내가 잘 안다.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마. 넌 잘할 거야. 내가 있으니까. 이 최재석이가 보증한다. 의심병이 심각하구만. 사기 아니야. 계약서 쓰고 월급도 줄 테니까 걱정 일랑 마시고.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야. 아, 근데 너 밥은 먹었냐? 이거 얼렁 찍고 라면이나 한 사발이 하자고. 얼굴이 왜 그래? 배 안 고파?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울타리입니다. 항상 낮은 위치에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안목 있는 동량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입학생 대표의 경례가 있겠습니다. 수석생도 하태성, 단상 앞으로. 차렷! 경례! 근태 형님, 형님한테도 피눈물 나게 해줄 겁니다. 대갚아줄게요. 똑같이.